더불어 시민당은 우리 민주당원들이 선택한 유일한 선거연합입니다. 일부 탈당하시거나 공천 부적격으로 탈락된 분들이 민주당 이름을 사칭해 비례 후보를 내는 바람에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구는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시민당. 아주 단순 구호입니다. 여러분을 뵈니까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국회에 다양한 소수자 대표들이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에 의석 손해를 무릅쓰고 선거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반칙으로 위장정당을 만들어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망쳐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방침을 옹호하고 취지를 살리기 위해 더불어 시민당에 참여를 했습니다. 함께 시작했던 일부 소수 정당은 여기에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을 대표하실 분들이 더 참여해 주셔서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방금 소개할 때 경력을 들으신 것처럼 다양한 여러 단체들의 추천하신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국회 진출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만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다 보니 여러분이 후순위에 계신 의당 비례대표들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시민당은 우리 민주당원들이 선택한 유일한 선거연합입니다. 일부 탈당하시거나 공천 부적격으로 탈락된 분들이 민주당 이름을 사칭해 비례 후보를 내는 바람에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적 후유증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집권 후반기를 운영하려면 여당인 우리 민주당의 원내 안정의석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후순위 비례 후보들께서 당선되려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민주당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했듯이 여러분들도 원팀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많은 득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단순 구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 이게 아주 단순한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개혁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촛불혁명은 미완의 혁명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이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커다란 상처를 남겼는지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더불어시민당이 승리해야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촛불혁명의 완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에서 앞장서 주십시오. 더불어시민당이 힘을 합해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부디 흩어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하나 되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불어시민당으로 뭉친 저희 35명은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하나로 똘똘 뭉쳐 꼭 승리를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10명이 더불어시민당의 이름으로 일어선 것은 야당의 반칙을 원칙으로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원칙의 이름으로 승리를 만들고 다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 배수에 진을 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여러분들의 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